안녕하세요. 서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애호박 된장국을 준비했어요. 이거는 맛나게 끓여볼게요. 애호박 돼지고기 오늘 찌개를 할 건데요. 이 돼지고기를 먼저 간을 해놔야 돼요. 자, 된장, 시골 된장이에요. 된장은 집마다 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조절하세요. 시골 된장 두 수저하고 여기다 후추를 좀 넣어주고 미림을 후추를 톡톡톡 미림을 두 수저 그리고 고춧가루 두 수저를 넣어주고요. 다진 마늘 반수저를 넣고 이 돼지고기에다가 밑간을 좀 해놓으셔요. 이렇게 해서 토닥토닥 이렇게 놔두고 이 모든 야채들을 다 썰어줘야 돼요. 이 버섯도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안 넣어줘도 되는데요. 요새 버섯들이 많이 싸니까 이렇게 조금 하나 정도 넣어주셔도 좋아요. 버섯은 또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돼요. 감자도 하나. 여기에는 꼭 청양고추가 들어가줘야 돼요. 아주 매콤하니 정말 이 청양고추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. 그리고 된장을 꼭 넣어야 되고요. 또 대파. 대파는 시원한 맛을 내주거든요. 이렇게 쪽파를 넣기보다는 꼭 대파를 꼭 넣어주세요. 그리고 애호박. 애호박이 여기 씨가 많으면 씨를 꼭 이렇게 좀 떼주세요. 국을 끓여놓으면 씨가 또 멀렁멀렁 하니까요. 이 국에는 뜨물이 제격이에요. 뜨물이 들어간 것과 그냥 일반 생수가 들어간 것과 맛의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꼭 뜨물을 넣어주시고 아까 전에 해놓았던 돼지고기요. 물을 조금만 이 고춧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탈 수가 있으니까요. 물을 조금만 부어서 짜작짜작하니 먼저 돼지고기를 익혀주는 게 이 국의 포인트예요. 그냥 돼지고기를 물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맛이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이 된장 간이 돼지고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좀 볶아주셔요.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뜨물을 좀 부어가면서 타지 않도록요. 이렇게 얼추 돼지고기가 다 익었을 때에요. 절반 이상이 좀 익었어요. 이럴 때 뜨물 1.3L 정도 부어주셔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썰어놓은 감자를 먼저 넣어주세요. 감자가 제일 나중에 익으니까 감자를 넣어주고요. 이렇게 또 끓기 시작하면 이제 썰어놓은 호박을 좀 넣어주고요. 버섯도 함께 넣어주고 자, 이때 이제 간을 봐줘야 돼요. 간이 어디 청양이 들어가서 맛있는 얼큰함과 된장국이 이렇게 시원해요. 자, 마무리로 또 시원한 맛을 내주는 대파를 넣고요. 다 완성이 됐어요. 정말 시원하고 맛있네요.
오늘은 이렇게 애호박 또 돼지고기를 넣어서 맛있게 또 된장국을 끓여보았어요. 정말 시원하고 얼큰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국이네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